네, 반갑습니다. 지난 10, 12강 강좌까지 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오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화면 공유를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 당대 세계복음화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담당을 해서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 한 15년, 20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선교 한국이라는 선교 동원 컨퍼런스가 매년 2년마다 한국에서 열리는데 제가 96년도에 참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슬로건 제목이 우리 세대 이룰 세계복음화,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보자 뭐 이런 슬로건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 좀 부흥의 끝자락에서 살짝 이렇게 부흥을 경험해 본 세대인데, 그때 그 슬로건들이 저의 가슴에도 또그 대회에 참석했던 많은 젊은 이들의 마음에도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고 도전이 됐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고, 뭐 공동체 생활도 하고, 전도도 나가고, 또 1대1 제자의 역 같은 것들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캠퍼스에 있을 때 이제 열심히 우리 세대 우리 복음화를 우리의 손으로 이제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어느덧 한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한국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선교사 자녀 사역에 부르심을 받아서 섬기고 있었는데, 이런 어떤 슬로건, 또 이런 모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들려오지도 않고, 또 저의 기억 속에서도 저 개인의 어떤 신앙생활에서도 잊혀져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이 내용을 이렇게 접하면서 당대 세계 복음화. 그래서 이제 줄여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세대 우리 손으로 세계 복음화를 하겠다는 이 표현을 당대 세계 복음화라는 이제 더 짧아진 그렇지만 확실하게 또 다가오는 이 표현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참이 강의를 준비해 보면서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생각들은 이제 모든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심지어 뭐 믿고 있다는 표현도 이제 이렇게 쓰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냐, 삶으로 그런 삶을 확신을 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제가 이제 이 질문 앞에 다시 서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방에 계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과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조성 목사님과 많은 사역자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그 조성 목사님 그 동영상이나 이제 자료에 보면 생명을 건다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나는 생명을 걸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 네, 저를 좀 뒤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틀림없이 성경에는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구약에서는 주님의 초림을 다루는 빈도보다 신약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언급하는 빈도가 훨씬 높은 것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림이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주어졌었는데, 그래서 AD와 BC를 나누는 기준도 되고, 사람의 생일마다 뭐 40년, 60년, 또 20년, 매번 크리스마스를 이제 저희가 접하잖아요. 이제 올해도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그냥 또한 번의 크리스마스. 그저 그냥 선물 받고 뭐 기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정도의, 뭐 주위를 둘러보시면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국 교회를 봤을 때도 이상할인 만큼 정말 이렇게 위축되어지고, 성탄절에 대한 이제 과거에 저희가 많이 누렸던 그 부흥과 그 기쁨과 찬양하던, 이제는 뭐 캐롤송 같은 거 이렇게 불러러 다닐 수도 없고, 옆에서 경찰에 신고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우리끼리도 서로 눈치 보면서 그냥 조용조용히 보내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참
안타깝다는 마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시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분명히 초림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온 것,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런 마라나타, 주님의 재림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신앙,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저희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이 공간에서 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표현이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그거 좀 전에 우리 나누신 우리 전상렬 선교사님도 정말 자신의 삶 속에서 목회 현장에서 전도를 정말 실천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래서 전도했을 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아, 정말 지금도 이것이 사실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약속의 신앙으로 받아서 믿고 실천하는,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 언약의 한 가지다. 그래서 구약에 주님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라는 언약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 재림에 대한 언약이 분명히 주어졌는데,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동일한 언약, 동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약속을 신뢰하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데, 어떤 것은 취사 선택해서 제대로 믿고 있고, 어떤 것은 그냥 대충 지식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12강 당대 세계복음화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믿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또 우리 한국 교회와 또 한국 선교사님들, 또저 자신을 돌아볼 때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직은 내가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아직 내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좀 결혼을 해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또 부모님들 중에는, 아, 우리 자식이 좀 이렇게 커가지고 손자 손녀를 좀 낳은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아니면 또 우리가 뭐 미국 유학을 가야 되는데 갔다 온 다음에, 아니면 또 어떤 친구들은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 제가 MK들한테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재림을 그냥 자기 수준에서, 그냥 뭐 어떤 자신의 이익이나 어떤 자기 막 힘든 부분, 아니면 자기가 어떤 어려움들을 피하는 정도의 그냥 이렇게 농담처럼 다루어지는 수준에서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현실의 모습을 저부터도 많이 보고 있고, 그렇다면 만약에 열심히 한국에서 뭐 돈을 벌어서 자기가 어떤 위치, 뭐 유학을 간다거나 자녀를 보내고 아내도 뭐 얻게 되고, 뭐 이런 어떤, 그래서 자기가 뭐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고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는 정도의 그런 것이라면,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는, 우리 조성욱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드셨는데, 기러기 아빠 있지 않습니까? 기러기.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저기 유학 가 있는 아이들과 아내한테 이렇게 돈을 보내는. 그러다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너무 지쳐서 이제 가족을 만나러 가고 싶은데, 시간도 안 맞고 가짜 뭐 시험 기간이라든지 한참 바쁠 때 아빠가 온다 그러니까, 아, 오지 말라고. 그냥 돈만 보내라고. 이런 메시지를 보냈을 때그 아빠가 느끼는 그 당혹감과 그 얼마나 비참함, 이런 마음이 있겠느냐, 이런 이제 예화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오겠다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살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겠다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아,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좀 이따 오십시오. 뭐 이제 그냥 이런 약속만 해주시고 오실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내 때는 오시지 말고 뭐 1000년 뒤, 100년 뒤, 뭐 몇백 년 뒤에, 뭐내 자녀들 다음 세대 이때 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 입장에서 정말 기러기 아빠 같은 그런 당혹함과 정말 비참함을 느끼실 수 있겠죠. 저 스스로도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간사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대충 뭐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 다음에
뭐이 정도 어떤 위치에서 또 선교사 목사가 돼가지고 뭐 이런 기회들이 있을 때뭐 말씀을 전한다거나 어떤 뭐 이렇게 대접받는 뭐 이렇게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다른 성경에서 약속한 그 언약들 복음 약속은 제가 취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런 선포와 그걸 제대로 믿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전에 우리 전상현 선생님이 다뤄주신 전도라는 부분도 올해도 제가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전도를 한 명도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다뭐 선교사님들, 선교사 자녀들 믿는 사람들이 주다 보니까 전도를 한 명도 못하는 그런 삶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선교사 자녀들, 청년 MK들 많이 만나면서 정말 그들에게 제가 어떤 메시지와 또 오늘 제가 다루는 당대 세계 복음화 그들의 부모님들은 다 선교 현장 속에서 정말 이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여튼 그런 사역을 해내고 계신데 그분들의 자녀인 청년 대학생 MK들은 한국 생활에 적응해야 되고 어떤가 성공과 성취를 해야 되는 그 도전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메시지, 그런 쪽의 이야기들만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을 네가 받았고 그것을 복을 유통하는 통로가 되는 이런 얘기, 이런 메시지는 제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전도와 성경의 복음을 담대하게 친구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 선포하는 뭐 이런 얘기는 제가 하지 못하고 있는 저의 간사함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쉬운 말로 우선순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 세대에 오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어떤 신성,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선포를 그 제자들의 잘못,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전 인류와 전 세계의 구세주와 왕으로서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을 강조하셨던 포인트죠. 자, 그러나 그 다음 이제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모든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일어나리라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9장 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좀 전에 우리 전상렬 선생님이 나누셨던 것처럼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형례를 들고 이걸 그냥 읽어준다고 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할까? 저한테도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또 같이 나가신 분들이 끌려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전했는데 정말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막 50대, 60대 할아버지 아저씨분들이 그런 경험도 제가 과거에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런 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는 세상이 바뀌고 퍼스펙티브가 바뀌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한국 교회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약속의 성취를 믿고 그 약속대로 순종하는 분들에게는 뭐 부흥의 스토리나 놀랍게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의 병이 낫기도 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보고 있죠. 근데 저 스스로도 제 삶에 제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제 삶에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 세대에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마가복음 13장 3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주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거 아니냐. 제가 오늘 아침에 큐티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사람들이 무정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능욕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청년대학생들한테 큐티한 걸 나누는데 그렇게 썼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요즘 시대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런 시대 속에서 성경에 약속된 대로 세상은 가고 있고 정말 어떤 사람들의 더디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창세 이래로 지금 세상은 똑같고 사람들은 악인들은 더 판을 치고 부자들 그냥 성공하고 지금 요즘 시대에 뭐 건물주 되는 오로지 그냥 이제 연예인 시대도 연예인을 추구하던 시대도 지나가서 뭐 서장훈 씨가 뭐 엄청난 건물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농구 선수 하다가 이제 연예인이 되신 분.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은 다 이렇게 뭐 연예인도 필요 없다. 건물, 돈이 많아서 건물이 막 수백 채 갖고 있고 그냥 그것이 그냥 이 시대의 성공의 표준 이렇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막 살아가고 있는 분명히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 세대의 주님께서 오신다고 믿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앞부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분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다 인정을 하죠.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이렇게 믿는,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뭐, 소명개발교육원, 뭐, 이런 데에서, 기독교 교육을 다루는 데서도 아이들한테 그런 걸 많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저희가 많이 좀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 이 뒷부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의 입술이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이 고백되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 스스로만 봐도 저는 이제 선교사 자녀들한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준비시켜서 뭐 많은 모든 MK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한 2만 명의 한국 MK가 있는데 그 중에 11조, 한 2천 명은 이미 타문화권이나 언어가 준비되어 있고 엄마 아빠에 비해서 이 세계관이 많이 넓혀져 있는 친구들인데 그들이 제 차세대 선교사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데 제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명이 있는 건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근데 그들에게 정작 제가 복음을 증언하고 그들에게 우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정말 이 일을 마쳐볼 수 있도록 너희들이 전 세계에서 다 자라났는데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아니면 다른 제3의 지역에 들어가서 언어와 문화와 세계관이 이렇게 다 너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부모님의 대를 이어서 선교사 아니면 또 목사 아니면 사역자로서 아니면 복음 증거자로서 살아갈 또 아니면 부모님 세대처럼 전통적인 선교사는 되지 않을지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세상 곳곳에 들어가서 이제 뭐 대학가에도 에이티스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이 대학 지성의 전당들이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물질, 연예계, 이런 속에 부모님들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다음 세대, 이 MZ 세대들이 있는 그곳에 가장 들어가서 최적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인데, 근데 그들에게 정말 당대 세계복음화를 외치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없고 정말 사람을 전혀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초대교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를 거쳤던 또 교회사를 봤을 때 정말 자신의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래서 당대 그 복음이 다 증거되어서 정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고 행동했던 많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기록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도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이루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을 했었냐면 그 당시에 가장 땅끝 모든 최종 권력의 땅끝은 로마 황제였죠. 그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내가 지금 붙잡힌 신분이지만 이 복음 때문에 그에게 가서 나를 변론하면서 그 기회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정말 소명이라는 부분을, 사명이라는 부분을 정말 자기가 목숨을 걸고 증거하려는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9절을 3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자기가 정말 믿고 확신한 바에 따라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서바나 땅끝까지 가려는 그 유럽의 끝에 있는 그 서바나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잡았고 뭐 1,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가 성경에 나오는 뭐 바울과 실라, 디도 자기가 양육했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또 직접 그들에게 권면하는 편지를 쓰면서 또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얼굴도 한번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로마에 가게 되면 너희들 보고 싶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일치된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메시지를 봤을 때 사도 바울과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복음이 다 증거됐을 때 주님이 오시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까지 갔고 서바나까지 갔기 때문에 그때가 단축해졌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날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때를 단축시키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요게 이제 저한테 되게, 저는 뭐 이렇게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IT 기술, 뭐 이렇게 얼리 어댑터로서 이렇게 해보는 것에 대한 또 생각들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세상 물건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데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빨리 막, 그래서 뭐 좋은, 뭐 이번에도 뭐, 맥북 프로 뭐 이런 뭐 맥스 뭐 이런 게 나왔는데 또 아이폰 뭐13, 13뭐 이런 게 나왔는데 그런 걸막더 살려고 하고 부모님한테도 요청을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쓰는 데만 이제 생각들을 갖고 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도 제가 만나보고 있는데 우리들은 정말 이 당대 세계 복음화라는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언제 나중에 오시겠지? 내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 딸들이 자란 다음에 아니면 뭐어한어 복음에 대한 부분도 다른 선교사님들이나 다른 외국 사역자들이 좀 많이 더한 다음에 좀 견고한 무슬림 지역이나 공산권이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 선교사님들도 많이 들어가 계시지 않은데 언젠가 되겠지. 이렇게 이제 막연한 저한테도 아직도 그것이 이렇게 저를 지배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나 바울이나 바울사도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가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주님이 오실 것을 그 당대 세계복음화가 다 전달되어서 그것이 자기가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믿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진실로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7, 8절에 야고보 사도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사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사역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도 되고 큰 격려도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병한 지 2년이 이제 정말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온라인 이 사역이 많아져가지고 제가 번아웃이 좀 올 정도로 지금 이제 안식월의 시간을 좀 보내보고 있는데요. 뭐 밤이고 낮이고 막 이제 밤에 이제 선교사님들도 많이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카톡에 뜨는 수많은 어떤 세미나들 무슨 뭐 이런 것들 준비했는데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저도 이제 우리 청년 대학생님들하고 이렇게 이 온라인 툴을 통해서 만나면서 뭐 해외에 있기 때문에 뭐 밤 11시, 12시에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이 되게 컴플레인이 많았어요. 아빠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다고. 자, 그런데 정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같고 팬데믹은 뭐 금방 뭐 백신도 나와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이제 지금 또 뭐 오미크론이라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끝이 있는 길일까? 예수님은 과연 오실까? 그다음에 정말 내가 이렇게 전하고 뭐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이 이제 막상 직접 만나지도 못하니까 막 이렇게 잘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막 무너지고 떠나가는 것들을 제가 지금 좀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막 번아웃도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용기도 떨어지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정말 좀 이렇게 막좀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이렇게만 해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도 많이 되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야고보 사도는 길이 참아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농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물론 땅도 파야 되고 모도 심어야 되고 막 하는데 결국 땅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결국 맨 마지막에 수확을 못 한다는 것을 농부들이 알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추수하는 어떤 열매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또 우리 세대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 믿고 인내하면서 갈 때 길이 참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냐하면 주님의 강림이 세컨 커밍이 재림이 가까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살던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뭐 사자굴에도 쾌하고 횃불처럼 막 저 붙잡혀가지고 신앙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불태워 죽는 그런 순교의 자리까지 다 있었던 분들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지금 저희는 사실은 뭐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죠.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올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분들이나 무슬림 지역의 인도 같은 데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뭐 방글라데시나 뭐 다른 파키스탄이나 이런 지역에 핍박을 받고 있는 미얀마 땅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자,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어떤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인내하고 계시는 네, 그다음에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인내해 주심으로 봤을 때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그러면 또 어떤 말씀을 했느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년이 주님께나 천년이 하루 같고 이런 표현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그러니까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시간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2000년 전에도 주님은 주님이셨고 지금 2000년 후에도 주님은 주님이시고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은 동일하게 현재를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재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 약속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제 해석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또이 신앙이 이 우리 세대에 오시겠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초대교회와 예수님의 사도들과 사도 바울과 많은 이들이 삶으로 그것을 증언을 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20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산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정말 인내함을 갖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내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고 전도하고 그 세계복음화를 뛰고 있는가를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한테 이것을 붙잡는 믿음이 있다면, 네, 농부가 오래 기다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래서 추수의 그 기쁨을 알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을 저희가 자주 선포하고 외치고 또 우리 함께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동지분들과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그 대상자들에게 이것들을 나눌 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씨앗이 심겨지고 계속 줄기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3절에 요한 사도는 그가 떠나기 직전쯤에 이제 성경을 쓴 내용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컨 커밍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인내하면서 당대 세계복음화와 전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이 메시지를 할 때, 너희들이 이것을 믿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것을 순종해 나갈 때, 그 소망을 붙드는 자들, 그들에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깨끗하심처럼, 예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부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가 온전했기 때문에 부활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십자가와 부활 파트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순종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게 되고 주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곤고해지고 그리고 당대의 세계 복음화가 우리를 통해서 초대교회나 사도 바울이나 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파해가지고 넓혀졌던 것처럼 그것을 우리도 맛을 보게 되고 지금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와 우리 세계 제자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는 것처럼 그런데 마지막 유한사도는 그 소망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제가 결론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이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당대 세계복음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도 언약으로 약속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정말 희박해져는 이때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자기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믿음, 변질되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요한사도가 저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대 우리 손으로 이룰 세계복음화라는 이것은 재림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을 저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에게 강조하고 반복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에게 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의 말씀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우리에게 따르는 표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두 가지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에 일치된 모습으로 이렇게 복음 가득한 교회에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삶으로 증거하시는 실천의 모습으로 증언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초대교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것을 통해서 표적으로 나타나든지 그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믿고 기도하고 삶을 살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우리 손에서 이룰 세계복음화의 가장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고 목적이고 방향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럼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가는 성경의 복음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저희가 믿고 있는 바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증언한 대로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증언했고 그 확증하셨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그분이 이미 오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언을 확증한 스테이트먼트였다는 것을 제가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대 세계복음화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한다. 저희가 이것을 믿고 있다면 또 이 후반부 너희로 믿고 그 일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화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언약의 성취,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그 행위인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도바울, 베드로, 요한사도, 야고보사도를 통하여서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또 지금 복음 가득한 교회와 전 세계 주님의 제자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확산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당대 세계 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우리의 손으로 이루자는 그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 믿음 가운데도 이 부분이 많이 부족했는데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이 메시지를 전해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약속의 재림을 확신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다 함께 인내하며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들로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